욥기는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즐거움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시험과 축복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다. 그 속에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그리하면 전화위복이 된다는 것을 욥은 보여준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말고 일심으로 지켜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비추어 주고 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1장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 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1장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